육조단경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쌀이 익었느냐? 제가 말했습니다. 쌀이 익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만 아직 채로 치지는 못했습니다. 모조께서는 지팡이로 방아를 세번 내리치고 가셨는데 저는 곧 조사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삼경을 알리는 북이 울리자 저는 오조가 계신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조께서는 가사를 가지고 방문을 막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금강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땅히 머뭄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라는 구절에 이르자 저는 그 말씀에서 크게 깨달았는데 온갖 법이 모두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조께 여쭈었습니다. 자성이 본래 깨끗함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음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모자람 없이 완전함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흔들리지 않음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만법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오조께서는 제가 본성을 깨달았음을 아시고서 곧 저에게 대장부요 천인사인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삼경의 법을 받으니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오조께서는 곧 돈교와 의발을 전해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제6대 조사가 되었다. 스스로 그 진리를 잘 유지하여 널리 중생을 구원하고 장래에 퍼뜨려서 단절시키지 않도록 하여라. 다시 보죠. 그리고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금방 읽어본 이야기는 이제 육조해능이 두 번째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깨달은 육조해능 깨달음이 두번 있었는데 한 번은 시장에 그 나무 팔러 갔다가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깨쳤다 하는 게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금방 읽었던 요 내용입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야기죠, 이야기. 이야기고 지금 뭐 육조 해능이 어떻게 깨쳤다 하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고 듣고 앉아 있는 지금 이거. 이 육조해능이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는 그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이거거든. 지금 이거 여기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바로 지금 이거 우리가 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망상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뭐눈뭐 그런 말은 있긴 해요. 달마르게 보면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눈으로 보는 데 있고 뭐 말하는 데 있고 손으로 잡는 데 있고 발로 걷는 데 있고 뭐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방편으로 하는 얘기지. 그런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지금 이거지. 근데 뭐냐 그러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이거. 바로 지금 이거라고.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서 24시간 단 한순간도 이게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
바로 지금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근데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해버리면은 그게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 돼버립니다. 생각으로 가버립니다. 지금 이거라.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죠. 이 자리고 지금 누구든지에게 늘 뭐 이게 없다는 얘기를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있냐 없냐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말이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이 뭐 온갖 일의 근본 바탕이 다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어디를 가고 언제라도 이것은 항상 말하자면 밑바탕이 되어 있다 해야 되나? 그냥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건 변함이 없이 늘 있는 일이고 늘 뭐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되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뭘 보느냐, 뭘 듣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두 번째 얘기죠.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분별을 해서 하는 소리고, 이거는 분별할 수가 없지. 그냥 이거니까. 그냥 이거니까 이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어떻다, 뭐, 어떻게, 뭐, 어떤 말도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거지. 그냥 바로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선을 직진심 견성성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직진심, 그냥 이걸 딱 가리킬 뿐이고, 이게 어떤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딱 가르칠 뿐이지 이거다 가르칠 뿐이지 이거 어떤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뭐 알 수도 없고. 근데 이거다 이거 딱 가르치는 거는 뭐 이게 뭐 명백한 거죠. 이거는 바로 이거다.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 대해서는 말할 수도 없고 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고. 근데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거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에 탁 통하면은, 그냥 통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생생하고, 이거는 뭐 의심할 수 없는데, 아는 거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게 뭐다, 이런 뭐, 아르마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다라는 생각은 여기는 뭐 전혀 그런 건 없지.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걸 뭐, 그냥 텅 비어 있으면서도 뭐 성성하게 깨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건 역시 그렇게 말을 하면은 틀림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각이기 때문에.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성성하게 깨어 있다, 이런 표현을 옛날에 했거든. 성성적적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그게 엉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가짜죠. 그건 망상이 되는 거죠. 묵조선이 왜 문제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어떤 것이다라고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걸 그 말을 하면 그게 다 가짜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통하면은 저절로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의심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통하지 못하면은 뭐 그냥 그 깜깜하고 그런 거지. 여기 대해서는 뭐 어떻게 어떻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 그냥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래서 직진심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견성성불이 있는 거지 그 사이에 무슨 다른 설명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다. 다른 일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선이랑은 직진심 견성성불 이렇게 맞다 얘기를 해버리거든. 이겁니다. 통하면 통하는 것이고 통해서 이제 이 아는 게 아니고 통하면 이렇게 이제 이게 확실한 거고 통하지 못했으면은 그냥 깜깜한 겁니다. 이제 요 얘기는 이제 5조,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미 이전에 깨달으면은 본래 나무 같고 뭐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묻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이 해능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깨달은 겁니다. 깨달았는데 이제 확실하게 뭐랄까 초점이 맞지를 아직 못했다 할까 이제 그런 얘기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다시 이 금강경을 이제 가지고 설법을 해가지고 그 깨달음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들었다 할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삼경에 불러서 삼경에 불렀다는 것도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삼경이란 것은 한밤중에 불러가지고 가사를 가지고 방문을 다 막아가지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해놓고 몰래 가르쳐줬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는 금강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땅히 머뭇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라는 구절에 이르자 저는 그 말씀에 크게 깨달았다. 근데 처음에 나무꾼 만나서 나무꾼으로서 이렇게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깨달을 때도 똑같이 이 구절에서 자기가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조금 각색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는 이 구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둘 다 이 구절을 듣고 깨쳤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무음이 없다. 마음이 살아있긴 한데 마음이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날생지 아닙니까? 응무소주 이 생기심이거든. 생이라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 이 말이거든. 마음을 낸다기보다 마음 어디에다 집어넣고 끄잡아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마음이 살아있는데 머뭄이 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마음은 물건처럼 어디다 주머니 속에 넣고 밖으로 끄잡아냈다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항상 살아있는데 머무름이 없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고 의식을 일으켜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항상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엉터리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이해에 대한 비판이 대해 서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거는 이미 이제 분별 속에서 내 생각을 어디에도 머물러 두지 않는다. 내 의식을 어디에도 머물러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도적인 행동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고. 예. 근데 그렇게 잘못하면 이걸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 금강경의 구절을.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기는 내라. 생각도 하고. 뭘 다 하는데 머물지는 마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냥 그 지침에 따라서 그냥 생각을 하되 어떤 생각에도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뭘 보고 듣고 할 때도 항상 거기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옮겨 다니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건 그냥 단순한 자기의 의도적인 행동에 불과한 겁니다. 전혀 깨달음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이해한 경우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대서장에 보면은 대선사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건 완전 틀리다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살아있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머뭄이 없다 하는 말은 어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머무는 주체가 있고 그 머무는 객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언가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니까 그건 다 분별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머무는 주체로서의 주관의 주관으로서 마음이라는 게 없고 대상인 세상이라는 게 또 따로 없다.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6조 단계 나중에 뒤에 가면은 무주하고 함께 말 이야기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무념, 무상 이렇게 말이 같이 되거든. 무주, 무념, 무상이 세 가지가 우리의 종지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주는 무상하고 같은 말이에요. 어떤 분별되는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다. 무념, 뭔가를 분별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딱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하여튼 이 주관객관이라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첫째 그런 구분이 없고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뭐 어디에 머문다라는 그 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 어떤 주관객관이라는 그 구분이 사라져 버리거든. 그 우리가 원중무회라는 말을 쓰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안과 바깥이라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주관이니 객관이니 안이니 바깥이니 어떤 뭐 생각이 여기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뭇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말을 또 뭐 다른 데는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머뭇없는 곳에 머물러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또 뭐 방편으로 하는 얘기니까 이제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한번 통해서 자기가 이 자리에 통해서 이게 예? 이게 확실하게 되면은 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해가 되는 납득이 되는 것이지 그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래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전부 분별하고 유의법이 돼버리거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는 그건 전부 일부러 하는 행동이고 유의법이잖아. 그건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건 저 헛된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거란 말이야. 여기 이거고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그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뭐 무상 무주 무념 무쟁 뭐 무언 뭐 뭐든지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뭐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렇게 생생하고 확실한 것이고 근데 뭐가 아니다 말이야.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 확실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는 뭐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살아있긴 한데 어떤 모양도 없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회알이 예? 분별할 수도 없다. 건강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법에는 모양이 없다라는 거잖아. 무상, 상, 상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몸이 없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고 그러니까 무상, 무주 뭐 상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념이 되죠. 모습이 없으니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제 다 방편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육조 단경에서 요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성이란 말이 나와요. 자성. 이 자성, 육조 단경 전체를 보면은 자성 법문제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육조가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성에서 말을 하고 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성이라는 게 뭐냐. 이 육조 이제 단경 전체가 자성 법문이라 모든 걸 자성으로 귀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면은. 모든 걸 자성이라는 단어에다가 귀결을 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삼기 뭐 사홍서원 무슨 뭐 오분향례 이런 것도 전부 자성이라는 이름에다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자성이 뭐냐? 자성은 다른 말로 이제 법성이라 하기도 하고 본성이라 하기도 합니다.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이 성자가 붙으면 앞에가 어떤 글자가 붙든지 똑같습니다. 뜻은. 자성이라든 뭐 법성이라든 본성이라든 불성이라든. 근데 법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자성을 보는 걸 뭐랍니까? 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견성. 그러니까 견성이 성불이다 하는 것은 이제 자성을 보기 때문에 그게 성불이 깨달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불이란 말은 부처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 깨달음을 이룬다 이 말이잖아요.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견성은 곧 자성을 보는 것인데 그럼 자성이 뭐냐? 육교단경 뒷부분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돼 있습니다. 불이법이다 하고 딱 돼 있습니다. 불이법이다. 그런데 불이법이라는 것은 이걸 가리키는 건데 우리 분별을 벗어난 그래서 뭐라고 분별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살아있는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분별을 벗어나서 분별할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거 이거. 이걸 불이법이라고. 사실은 이제 불교 대승불교의 그 깨달음은 불이 중도란 말은 우리가 뭐 익히 듣고 있는 말이죠. 대승불교의 깨달음은 불이 중도다. 그걸 육조 단경에서는 자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성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 경전에서는 자성이란 말이 좀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이제 이 경전도 물론 경전마다 조금씩 그 똑같은 단어가 뜻을 조금씩 다르게 해요. 예를 들어서 화엄경 같은 경우는 자성이란 말을 육조 단경과 같은 의미로 씁니다. 불이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때 자성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그 물건, 실체, 뭔가 있다라고 분별되는 것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불교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이름이나 용어를 통일되게 쓰지 않습니다. 경전마다 또는 그 종파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단어지만은 의미가 다르다.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방편으로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약을 쓸 때 말이야. 뭐 예를 들어 감초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종류 약에 감초가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때마다 역할이 똑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조금씩 그 뭐 약의 종류에 따라서 그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듯이 어차피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 방편으로 쓰는 것이지 말 자체에 무슨 뭐 고정불변한 진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 따라서 같은 말이 같은 단어가 조금씩 그 의미가 다르고 종파에 따라서도 다르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다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자기가 실제 살아있는 이 마음에서 이게 이제 통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생생해지면은 이건 뭐 절대 의심할 수 없이 이게 뭐 사람마다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똑같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경전마다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견문이 있어야 아 육조 단경에서는 이 말은 이런 뜻으로 쓰고 뭐 또 다른 데서는 저런 뜻으로 쓰고 이제 그걸 이제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뭐 굳이 그걸 몰라도 돼요. 사실은 자기 살림살이만 나오면은 이것만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서 이게 생생하면은 말은 굳이 안 배워도 왜냐 말은 그냥 배워서 잠시 써먹고 필요 없으면 잊어버리는 거지만은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이게 확실하고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 단경에서는 어쨌든 이 자성이란 말로서 이제 이 불이법 중도 뭐 불이 해도 좋고 하여튼 이거 반야라 해도 좋고 이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이제 육계단경이 이 경전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잘 쓰여졌다 하는 것을 이제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자성설법을 하고 있다. 자성설법, 자성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세계를 이 법의 눈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경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방편이죠. 우리는 중생들은 분별이라고 하는 세속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은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불이 중도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달라지는 게, 육체의 눈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대하는 마음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한번 탁 그런 깨달음의 경험이 있으면은 저절로 눈이 탁 그렇게 마음의 눈이 탁 달라진단 말이야. 그 심한 법안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다 할까? 그게 깨달음 대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불이 중도의 눈이 한번 탁 생기는 거, 이거는 순간적입니다. 이게 도노라고 하는 거거든요. 도노. 순간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도노. 그러면 이제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이제 이제 보는 게, 이게 이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공부가 되는 것이고, 이제 불법인 건데, 육조단경 전체가 바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 자성이란 눈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보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땅히 무무엇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라는 구절에 이르자 저는 그 말씀에서 크게 깨달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크게 깨달았는데, 바로 거기서 온갖 법이 모두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만법이 자성 하나로 기결이 됐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 법을 보는 눈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했을 때 이 어떤 체험이, 깨달음이든 뭐 해탈이라든 어떤 체험이 왔을 때 이 체험이 진실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안목에 달려 있습니다. 이 눈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산회상의 염화미소, 거기서 법을 전해줄 때 뭐라 했습니까? 정법 안장이란 말이에요. 정법 안장. 바른 법은 눈 속에 들어있다 그랬거든. 법을 보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육체의 눈이 아니고 생각의 눈도 아니고 마음의 눈이죠. 마음의 눈. 정법, 왜 정법이 눈 속에 들어있다 했겠습니까? 법을 보는 눈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여기에 진짜로 탁 이제 이렇게 체험이 되면은 이제는 분별을 떠난 분별을 옛날에 분별하던 그 눈이 아닌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여전히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이제 뭔가 새로운 눈이 생겼구나 하는 걸 알죠. 그래서 생각도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가 깊어진다는 것은 이 눈이 아주 밝아지는 거예요. 이 법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공부가 깊어진다는 것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경험을, 이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경험을 중에 하나가 아주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뭐 십수년 전에 얘긴 아주 오래된 십몇 년 전의 얘기인데, 그때는 뭐 저도 이제 뭐 이 공부 체험하고 뭐 아직 이제 책도 많이 뭐 이런, 저는 이 의록이나 경전을 어떻게 보게 됐느냐 하면은, 설법을 하면서 법회 교재로서
번역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됐지. 그전에는 그렇게 뭐, 자세하게 못 봤고, 또 별로 이렇게 봐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탁 체험이 오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안목이 생기느냐 하면은, 세상의,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을 보는 눈하고 법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다르냐, 이 세상의 실상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확실하진 않지만은 그런 게 저절로 마음속에 생겨요. 그게 그런 지혜라 하면 지혜고 안목이라면 안목인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신통 문제 있잖아. 신통 문제. 육신통이라고 하는 거. 뭐 과거 전생을 본다, 뭐 미래를 내다본다, 무슨 뭐 다른 사람 마음을 뭐 읽어낸다, 무슨 그런 거 있죠. 그게 율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안목이 생긴다니까, 그게 저절로. 예. 그게 율법하지 않다. 왜냐? 아니, 여기 이런 개합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분별될 게 없거든. 여기에는 아무것도 과거, 현재, 미래가 분별되는 것도 아니고, 나와 남이 분별되는 것도 아니고, 뭐 부처 중생이 분별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분별이 없어. 그냥 다 똑같아. 아무것도 없다고 뭐 분별할 게. 그런데 어떻게 견성한 사람이 남의 마음을 알고, 나와 남이 분별이 안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느냐? 그 말이 안 된다라는 건 저절로 딱,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뭐 그런 안목은 저절로 생기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그 우리 도반 중에 한 분이, 유명한 스님 밑에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런 주장. 견성을 한 사람은 법을 보는 안목도 있고,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는 뭐, 신통도 생긴다. 이렇게 주장하길래 내가 강하게, 그때는 뭐 무슨 생각도 없었지만, 그거 틀렸다. 견성한 사람에게는 신통이 없고, 신통을 부리는 사람은 견성한 사람이 아니다 하고 강하게 딱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때는 제 눈이, 안목이 확실치 않았지만은, 근데 저절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니까, 그냥. 이게. 왜냐면, 그건 전 잘못됐다는 게 저절로 탁그 판단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런 안목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개합이 되면은 그런 안목이 생기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자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막 안착이 된다 할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자리에 서면은 아무 분별에 휘둘리질 않고 아무 일이 없고 왜 이걸 청정하고 텅빈 공간 같고 깨끗하다 그러냐면은 분별에 휘둘릴 일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라면은 그건 복잡한 거거든요. 그건 오염되는 것이고 휘둘리는 겁니다. 세속적인 세속 분별에는 세속이 일이니까 세간의 모습이거든 그거는. 여기 있으면 아무 분별할 게 없어. 한 물건도 육조가 그랬잖아. 한 물건도 없다고, 여기는. 한 물건도 없다고. 아무것도 뭐, 아무런 그런 분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없으면서 아무 분별하는 게 없으니까 걸림없이 다 통하고, 뭐 아주 가볍고, 아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아무 일이 없고, 이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생기기 때문에 이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은 아 저거는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제 처음에는 뭐 그게 이제 아주 세밀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은 알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 이거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쭉 지나면 그게 눈이 아주 이제 날카로워져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판단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육조가 이제 자성이란 말을 한 것은 이런 안목이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이 자성은 불이법이고, 불이법인, 뭐, 불이법이란 건 분별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아무 뭐, 분별할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안목이 갖추어졌다.
그럼 이제 자성에서 온갖 법이 벗어나는 게 없다. 이 세계는, 이 세계의 실상은 반신경에 그대로 딱 나와 있습니다. 공과 색입니다. 그 두 개가 하나예요. 이게 세계의 실상이라고 우리가 막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드러나 있는 온갖 분별과 아무것도 분별이 없는 흑온같이 아무것도 분별되지 않는 이것이 세계의, 이것이 하나, 둘이 아닌 하나. 이것이 세계의 실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육조 단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온이 개공이다 이 말이에요. 오온이란 건 이 세상, 경험되는 세상, 세상이 전부 공에서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바로 그 말이거든. 만법이 자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는 이걸 자성연기라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대승불교는 뭐 동일합니다. 전부가. 아, 불이법을 만법이 벗어나지 않는다.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래도 좋고, 자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아, 그래도 좋은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은 말로서는 이해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은 역시 방편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깨닫고 터득을 하고 그렇게 스스로가 아 정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자각이 돼야 되고 터득이 돼야 되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공부라는 거는. 그래서 실제 온갖 법이 자성 깨달았는데 온갖 법이 자성에서 벗어나지를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자기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전에는 남이 뭐 사실 이런 얘기를 해줘봤자 별 의미는 없어요. 이게.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려면 이제 자기도 여기에 개합을 해서 이러한 안목이 갖추어져야 왜 이게 우리가 경전이든지 이런 조사로 이게 남을 때는 이게 다 손을 봐가지고 손을 봐서 여법하게끔 만들어서 남긴 것이지 그 대충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손을 봐서 물론 뭐 그 중에는 뭐 제대로 손을 안 봐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색한 부분도 조금씩 있지만은 그래도 가능한 한 최대한 손을 봐서 여법한 얘기가 되도록 해서 이렇게 남겨놓은 거죠.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가 손을 봐가지고 여법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 육조가 그때 정말 이렇게 깨닫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이게 우리한테 어떤 그 방편으로서 어떤 그 교훈으로서 이제 남겨져 있느냐 이제 그걸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자성법문이라는 건 이제 쭉 보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모든 걸 얘기 자성. 왜냐 결국에는 이 불이법 여기에 통하고 이 눈이 밝아지고 이 눈을 가지고 세계를 봐야 이걸 법안이라 하기도 하고 불안이라 하게 돼요. 부처의 눈이라 그래가지고. 법의 눈이라 할 때는 법안이라 그러고 마음의 눈이라 할 때는 심안이라 그러고 부처의 눈이라 할 때는 불안이라 그래요. 그 한자로. 이 눈이 생겨야 이제 어쨌든 뭐 세계 실상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불법을 성취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치적인 게 있고 현실적인 게 우리가 그 방편으로 또 그렇게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이치적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지금 자성이니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이치적인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는 이게 그렇게 쉽게 성취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게 턱 한번 이렇게 개합을 해도 이 개합한 자리에 있는 힘은 미약하고 막 이제 지금까지
분별망상해왔던 그 습관의 힘은 강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이 금방 이렇게 밝아지질 않아요. 우리 왜 육체도 그렇죠. 처음에 애 낳았을 때 아이들 눈 못 뜨죠. 조금 있다가 살짝 떠도 제대로 초점을 못 맞추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제 초점 맞춰가 쳐다보고 가잖아요. 육체에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탁 개합을 한다 해도 이제 그렇게 뭐 처음부터 뭐 아주 법안이 밝게 이렇게는 되질 않고 그러나 대충이라도 아 뭐는 잘못되었고 뭐는 아니다 하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안목은 생깁니다. 그런 안목이 안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건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분별에 머물러 있는데 그게 무슨 깨달음입니까? 이 불의 중도의 눈이 생기지 않으면은 계속 분별의 눈으로만 세상을 쳐다보거든. 그건 뭐 깨달음하고 전혀 할 수, 그건 계속 그냥 중생으로, 범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요, 진리가 하나인데, 여기에 개합을 해서 이런 눈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저절로, 제대로 개합이 되면은 저절로 그런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대로 개합이 되느냐 이거지. 뭐, 그러려면은 뭐 하여튼 생각에 의지를 안 하면 돼요. 생각에 의지를 안 하면 돼. 생각에 의지를 안 하면. 이게 하나뿐이라고, 이게 하나뿐. 생각에 의지를 하지를 말고, 지금 이거 하나다. 이거다. 하여튼, 이거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이거라고, 이거. 이렇게 딱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할 수가 없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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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 여기서 어쨌든 얘기 한번, 자기가 한번, 분별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게, 아닌 그런 걸로 한번 확 통해야 되는 거라, 이게. 그냥 이거죠. 뭐, 딴 공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분별심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통화, 이제 생각이 아니고 분별이 아니게 탁 통해버리면 이게 이제 또 와닿으니까. 이거거든, 이거 하나. 이거라고, 이거 하나.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도 이겁니다. 이래 하면은 아르말 이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놈이 계속 따라붙어요. 물귀신처럼 계속 따라붙어.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다가 또 보면 알려고 하는 뭐지 뭐지 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 습성이 계속 따라붙어요, 여기에. 그게 확실히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일단 이 자꾸 하다 보면은 뭐 그럴 날이 있습니다. 온갖 법이 모두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오조께 여쭈었습니다. 이제 요 온갖 법이 모두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성이 본래 깨끗함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여기에 개합을 해서 이 자리가 턱 이렇게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는데 깨끗하다는 게 아니고 아무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이걸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분별할 게 없다. 여기에 턱 개합이 되면 아무런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깨끗하다고 하는 거지. 개합이 되어버리면 뭐 아무것도 뭐 분별할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본래 깨끗함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본래란 말이 들어있죠. 이 말이,
우리는 그냥 슥 지나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본래 깨끗하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갈고 닦을 게 없다는 겁니다. 갈고 닦을 게 없다. 바로 이게 도노돈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돈수라는 말을 하죠. 뒤에 육교도 안경에서 유일하게 돈수라는 말을 쓰는데 갈고 닦을 게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본래 우리가 여기에 탁 개합을 해서 이게 뚝 받아오면은 그냥 아무 일이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갈고 닦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갈고 닦아.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아 있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 분별 망상을 하면은 뭐가 더러운 게 있고 깨끗한 게 있는 것 같거든. 그럼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망상입니다. 여기에 딱 들어맞아 그러면 아무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뭘 갈고 닦습니까? 무슨 수행을 합니까? 뭐가 있어야 하지. 청소를 하려면은 뭐 더러운 게 있어야 청소. 아니 더러운 게 아니라 방바닥도 없다니까. 방바닥이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고 방바닥도 없다고. 우리 이 앞에서 거울이라고 그랬잖아. 거울이 있으면은 그게 때가 묻으니까 청소를 해야 되지만은 거울조차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거든. 여기에 딱 들어맞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게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가 뭘 깨끗하고 더럽고 그럴 원인이 없다고, 근거가 없다고. 뭐가 있어야 깨끗하지. 책상을 닦으라 그러는데 책상이 없으면 그거 닦을 게 없잖아요. 닦고 말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지 그거는. 그런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문득 깨달아서 이게 통해버리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뭘 갈고 닦고 할 게 없으니까 아우 원래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더럽다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다 닦아낸 뒤에 원래 마음이 더럽다면은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다 닦아낸 뒤에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단번에 딱 도노란 거는 뭐야? 단번에 깨닫는단 말이잖아. 돈이란 것은 문득 이런 말이거든. 찰나야 이런 말이거든요. 돈의 반대는 점입니다. 돈점이란. 점이라는 것은 차차로. 점차. 그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점이란 말은. 돈이란 것은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깨끗하다는 건 뭐요? 더러운 걸 적극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청소기가 있다는 게 아니고 원래 더럽지 않았다 이겁니다. 원래 더럽지 않고 깨끗한 건데 우리가 뭘 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분별 망상 속에서 더러움과 깨끗함으로 착각을 했다.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도노가 가능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그러지 않고 마음이라는 게 있다면은 소승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식으로 닦고 갈고 닦아서 자꾸 그 선정의 그 깊이가 깊어지고 공부의 그 공부가 자꾸 더 고차원적으로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그 사람들은 마음이란 걸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있기 때문에 닦을수록 더 깨끗하게 되겠죠. 그게 소승 입장에서는 대승불교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 자체가 없다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소승 대승 문제가 우리 뭐 아유 다 부처님 말씀인데 뭐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이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자꾸 갈고 닦아서 더 높은 더 깨끗하게 만든다 하는 것은 소승. 그러니까 소승은 수행의 종교입니다. 끊임없이 수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수행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승은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수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오로지 깨달음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 대승불교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경전이 뭐예요? 반야신경. 반야신경의 수행이란 말 한마디가 나옵니까? 깨달음의 지혜만 얘기하고 있다고. 거기는 반야를 얘기하고, 반야. 반야라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예요. 안목을 얘기하는 거, 안목. 그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대성이라고. 돈교죠, 대성은 항상. 문득 깨치면 그냥 즉시 아무 일이 없어. 뭘 수행을 해, 수행을 하기는. 이제 즉시 아무 일이 없는, 이제 이게 진실하구나 하는 걸 자기가 이제 느꼈으면 이제 뭐 이걸 이제 뭐 안 내비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되는 거라. 거기에 비해서 소성은 뭐 마음이라는 걸 항상 이렇게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어떻게 뭐 고차원적으로 뭐 더 이렇게 예, 없애가는 식이죠. 보면 없애가는 식입니다. 욕계에서 욕망을 없애면 새끼가 되고, 새끼에서 육체에 대한 집착을 없애면 뭐 무색계 되고, 무색계에서 의식에 대한 집착을 없으면 뭐 깨달음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참 어려운 공부예요. 어려운 공부고, 분별심에서 하는 공부입니다. 당장 적극적으로 불이법으로 들어가는 게 이 돈교입니다. 돈오고, 이게 대성입니다. 그래서 대성 공부가 훨씬 쉽고, 대성의 깨달음이 훨씬 쉽고 빠른 겁니다. 적극적으로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래서 본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고 닦을 게 없다. 본래 깨끗하다. 본래 이게 또 개업을 해보면 본래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야. 본래 아무 일이 없다. 본래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돈오, 문득 깨친다고 하는데, 수행을 억지로 말을 하자면은 돈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왜냐면 차차차차 해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행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갈고 닦을 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돈오, 돈수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좀 억지스러운 말이긴 하죠. 그냥 돈오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수행을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막 즉시, 그러니까 즉각 깨닫고 즉각 수행이 끝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행이 안 한다는 말이잖아. 수행할 거 없다. 수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에. 이제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경이 대성경전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중국 선사의 말씀 중에 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딱 요거거든. 왜 그럴까? 저도 옛날에 뭐 궁금하게 여겼는데 보니까 유마경이나 금강경이나 반야경이나 화엄경처럼 그냥 법을 보는 눈 하나를 가지고 모든 얘기를 끝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대성경전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뭐 오늘은 어떤 사설이 좀 많아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서 즉시 아무 일이 없어져야 이런 이제 안목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그러니까 뭘 갈고 닦고 뭐 치하고 버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라고,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 다만 이겁니다. 이 일 하나라고, 이거 하나. 그래서 이걸 직지인심 견성불이라고. 그냥 가르칠 뿐이고, 거기서 그냥 탁 통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은 결국 뭡니까? 망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어떻게 해라는 그런 망상이 안 통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이래 해라 저래 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이거는. 그냥 이거라니까. 그냥 이거. 이래 해라 저래 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거요. 이거.
그냥 이거라고 이거 하나. 통하면 그냥 이것뿐인 거고, 안 통하면은 그냥 뭐 버릇대로는 망상하는 거고, 그냥 이거는 막 깜깜한 거지. 다만 요일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망상입니다. 생각으로는 여기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티끌만큼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라고. 통하면 그냥 확 통해버리면은 그냥 조금씩 그냥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뭐 없이 그냥 이렇게 항상 있는 일이고 뭐 늘 생생한 거지. 통하면 이렇게 늘 생생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고, 통하지 못하면은 그냥 깜깜한 것이지 생각을 해봤자 그건 쓸데없는 겁니다. 그냥 망상만 자꾸 뭐 지속할 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이해할 거 없습니다. 일절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공부할 것도 없고 알아야 될 것도 없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일 하나. 그냥 이 일 하나뿐이라고. 네? 마음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선이 뭐냐 이거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여기에 분별이 개입을 하지 않고 한번 확 통해버리면은 아무 알 것도 없고 분별할 뭐 그럴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항상 이 자리지. 항상 이 자리고 항상 이 일이지. 항상 이 자리 전혀 변동이 없이 아주 고정불변입니다. 항상 이 자리고 항상 이 일밖에 없어요. 항상 이 자리고 항상 이 일 하나뿐이다. 이것이 이렇게 확실해져야 이제 요 안목이 생기고 이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저 청정한 깨끗한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이제 해탈한 사람의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